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대만 송지아입니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자, 오늘 복스 앰플러그의 3. 오늘 하이게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는 네. 전편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이전에 복스 부티크 모델을 했었죠. 네. 오늘은 하이게인 모델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이제 앰플러그 3가 나왔잖아요. 2024년 네. 1월에 네. 그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베이스 모델 2가지와 그리고 기타용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이스용은요. 모던 베이스랑 그냥 베이스. 아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용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부티크랑 그리고 US 실버. 그리고 하이게인. 하이게인 네. 그리고 AC30. 그냥 네. 그리고 하나는 UK 드라이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중에서 지금 얘가 나왔잖아요. 클래식 락이라고 지금 얘가 가져왔어요. 네. 얘는요. 2예요. 2. 네. 앰플러그 2 네. 모델입니다. 이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예, 네. 차이가 나는 게 이 돌리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네, 세 개밖에 없고 네. FX가 딸깍딸깍이 없고 그냥 스위치로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넘어가는 거. 그리고 억스 단자 있고 여기 헤드폰이 여기 있고. 네. 그건 똑같고. 네. 자, 그 이것도 이쁘네요. 또 보니까 투두. 그,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네. 이 디자인을 고수하면서 안에 이제 조금 뭐 템포라든지 아니면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장을 했고요. 그리고 채널도 얘는 지금 채널 변경하는 게 없어요. 아, 변경이 그렇죠. 안 안 돼요. 돼. 네, 근데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예, 네. 그래서 얘가 아마 제 기억엔 종류가 조금 더 있었지 않나. 아니면 다섯 가지 종류. 아,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름이 달라요. 지금 3랑 2랑. 아, 맞아. 이름들이 많이 이름이 달라요. 다르게 나와가지고 뭐... 얘는 2 채널이고 얘는 2까지는 이제 원 채널. 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냥 여기 이렇게 놔둘게요. 네. 이거 이렇게 모아두면 되게 예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이쁘네요.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반에다가 종류별로 한 다음에 아, 오늘 이거 끼고 연습해야지. 와, 이거 끼고 연습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되게 부자이죠. 네. 그러니까 심심해서 사는 느낌 마냥. 네. 그렇습니다. 자, 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모델이 여기 있고요. 네. 얘를 까서 보여드리면요. 네, 건전지 들어있고 오.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게인, 어허. 그리고 톤, 그리고 볼륨, 그리고 여기에 FX랑 뭐 리듬, 드럼 러싱. 네. 그리고 옆에 돌려서 보면 여기에 꾹 누르면 전원이 파워가 켜지고요. 네. 여기는 탭 템포가 있고 탭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꾹 누른 상태 파워가 켜진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은 다음 채널이, 채널로 변경돼. 네, 채널이 바뀝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구나. 네. 이 2는. 네, 맞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건전지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네, 건전지 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야. 자, 지금 초록불로 나와 있는 이 상태가 아, 클린트. 클린 모드입니다. 네. 채널 1. 네. 상태에서 클린 사운드 여기 볼륨. 네. 여기 톤이죠. 톤이에요. 톤 변화가 살짝 있어요. 근데 기분 좋은 그 정도의 EQ 정도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게인. 오. 클린에서는 뭐 게인이라기보다는 볼륨이죠. 볼륨에 가깝죠. 네. 서브 볼륨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클린에서 우선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러스. 주시면 딜레이. 딜레이에 리피트 양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늘려 주시면 되고요. 지금 딜레이 타임이 짧잖아요. 옆에 탭으로 얘 딜레이 얘 리피트가 훨씬 더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얘가. 기분보다 기분이 오, 기분 탓인가? 야,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리버브. 오. 리버브 양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 여기 또 내리면 리버브 양이 줄어들고요. 오. 네. 참 기분 좋은 리버브예요. 맞아요. 약간 그 허스키 리버브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버브가 쫙 깔리는 게 아니라 뭔가 안개인데 되게 굵은 안개.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오프. 네, 백속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로 한번 갈게요. 자, 채널 2. 와우. 이게 개인 양이에요. 개인 양 지금 미니멈이에요. 0이거든요. 0인데 이 정도 드라이브고요. 이게 10. 여기에서 이제 딜레이. 아, 이거 솔로 연습할 때 네. 솔로 연습할 때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막... 기분 좋게 솔로 네. 연습할 수 있겠다. 그렇죠? 와우. 지금 와. 지금 우리가 이 헤드폰 하고 들어야 갖고 PA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 뭐 같은 방식으로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멀티 이펙트가 왔으면 5인패로 들어갔다가 스피커로 듣거나 네. 아니면 이걸로 듣는데 네. 그 디지털 이펙트나 뭐는 이렇게 기타나 이런 성능을 무시하고 네. 그 프리셋 소리가 잘 나잖아요. 아, 너무 그렇죠, 잘 그렇죠. 나잖아요. 너무 잘 나죠. 네. 선명하게. 근데 이거는 아날로그 앰프 복스 앰프를 놓고 이펙터 밝은 느낌이 나요. 아, 그 사운드 네, 질감 기타가, 자체가 기타가 다 묻어나고 네네네. 그 센시티브도 네. 딱 기분 좋게 진짜 앰프에다 꽂은 것 같은 그런, 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왜 디지털 이펙트 쓰면은 기타를 안 쳐도 막 소리가 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디지털 감성이 그게, 있죠. 예. 묻어나 사운드에 예. 있죠, 그게. 근데 이거는 이게 만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반응 안 하는 그냥 아. 무뚝뚝한 앰프 같아요. 아. 진짜로. 아, 뭔가 거친 느낌도 예. 좀 있고. 있네요. 이게. 아, 이게 복스 그 사운드에 지금 하이게인 사운드잖아요. 예. 아마 복스 이펙터, 아니 복스 그 앰프에다가 이펙터를 뭐, 좀 걸어서 뭐 레드락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레드락. 그렇게 해서 사운드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네네. 되게 아날로그하네요. 어, 아. 사운드 자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네. 에펙스가 되게 잘 묻는 네. 그런 지금 상태니까 엄청 기분 좋게 하고 그 이 이전에 저번 주에 저희 리뷰했던 부티크랑은 좀 더 다른 좀 더 다르네요. 네. 아. 자, 그럼 드럼 머신 또 확인해 볼게요. 네. 똑같아요. 아홉 네. 개의 드럼 머신 메트로놈 네. 포함해서 되어 있고요. 오, 여기 예, 리듬 얘, 에펙스 얘를요. 누르시면 그러면 스쳐지고요. 볼륨입니다. 볼륨. 네, 지금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리듬도 돼 있고요. 꾹 눌러서 한 번 그냥 클릭하면 리듬이 바뀌어요. 어, 얘는 얘는요 4장 리듬이 다르네요. 블루스 이런 게 아, 있긴 한데 순서가 다르고 팝 1, 2, 3가 아니라 얘 메탈 1, 2가 들어있네요. 락, 메탈 펑크, 팝 1, 팝 2, 앤 블루스, 재즈, 메트로놈. 오. 아, 이게 그 얘 이 개인의 사운드에 따라서 다르군요. 리듬을 그렇죠. 다르게 저장해 놨어요. 어, 생각 잘했다. 그렇구나. 왜냐면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그 장르가 다르니까. 예, 그렇죠. 아. 오, 그러네요. 생각 다시 잠깐만요. 이게 블루스?
메트로놈. 어. 네,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꾹 눌러주면 꺼지고. 스톱. 네. 아. 네, 이렇게. 자. 잼나네. 네. 그리고 조작 방법도 생각보다 지금 여기 이 FX 이쪽 부분만 살짝 헷갈리는데 사실 꾹 누르면 무슨 메트로놈으로 아예 그 리듬으로 바뀐다. 그거랑 뭐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탭으로 다 스피드 조절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기타에다 꽂아 놓으면 되게 보기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딱 보여요. 딱 보이고. 네네. 이렇게 누르 그냥 안 보고 네네네. 그냥 맞추시면 돼요. 들리는 대로. 아, 이게 톤이 좀 모자라네. 그럼 네. 높이시고. 어, 이거 톤이 아니구나. 그럼 딴 거 돌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네. 네모 한 몸이 되는 네. 네. 그런. 안 보고 조작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헤드폰을 네. 들으면서 그냥. 왜 이래 이거 막. 사실 이거 쓰려고 이어폰 하기 싫어가지고 네. 이거를 사고 헤드폰을 샀어요. 아, 이건 헤드폰이 있어야 간지가 나겠다. 와,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와, 네. 무조건 헤드폰. 네. 딱. 아, 이게 블루투스가 되면 제일 좋을 텐데. 블루투스도 있으면 좋았겠고. 아. 그거 뭐지? 왜냐면 헤드폰 블루투스로. 이렇게. 배터리도 충전식이었으면 좋았겠고. 아, 그렇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이 21세기에 살면서 좀 모자라는 게 많은데. 약간 아날로그 너무 아날로그 감성으로 막 미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네, 이런 사양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딸깍딸깍 이거 언제적 딸깍딸깍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진화할 것 같긴 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맞아. 꽂는 앰플러그의 네, 진화. 야, 그런 것도 기대해 볼만한데 네. 또 그 일본 이펙타 보스처럼 아! 이것도 이게 이렇게 우리는 고수할 수 있어. 우리는 고수할 수 있어. 네. 이게 영국 감성이랑 일본 감성이랑 비슷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도 뭔가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네. 네, 저희 같이 함께 발전하는 뭐 썬데이 타임이 되어야죠.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발전할지. 자, 한 줄평 주시죠. 아날로그가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슬기로운 연습 생활. 오, 좋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탁 이게 주머니에서 딱 꺼내는 순간 아, 저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야. 아, 정말 편하게 사는군. 어, 저 편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군. 아, 와,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좋네요. 그리고 연습 정말 열심히 하는군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럴까요? 보통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 뭐 합주 시간 기다리라고 밖에 멍 때리고 있느니. 어, 그렇죠. 딱 껴가지고 딱 손도 좀 풀고 있고 네. 참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리고 선물용으로 정말 좋답니다. 야, 선물용으로 진짜 캡입니다. 짱입니다. 네. 77,000원이고요. 네. 자, 점수를 드리도록 할까요? 몇 대 몇? 8.5! 8.0! 네. 이게 제가 올렸는데 이게 더 깨끗하고 역가가 높아. 네. 더 산뜻해. 어, 그리고 연습할로 맛이 더 나. 더 나. 어, 맛이 더 있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복스 앰플러그 3. 하이게인. 네. 함께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 연습할 때 슬기롭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임! 예! Yeah!